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댓글들이 진짜 많이 달려요. 걸프님 캠 화질 조금 못 올리나요? 걸프님 캠 화질 너무 구려요. 그게 왜 그런지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궁금하셨던 분들은 채널 고정. 캠 화질이 지금 약간 좀 자글자글하죠. 이미 캠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좋은 캠을 쓰고 있는데 화질이 구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엄청 흐리죠? 왜냐면 꽃도 많고 풀도 많고 돌도 많고 지금 아마 카메라 확대하면은 거의 얼굴이 거의 뭉개져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캠 문제가 아니라 쉽게 말해 생방송을 송출할 때 한 번에 송출할 수 있는 그래픽 용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밝거나 표현할 사물이 많은 상황에서는 그래픽 용량이 많이 사용되고 한계점 이상이 될 때에는 자동으로 화질을 다운시켜 송출하게 됩니다. 풀이 없는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조용하게. 자, 여러분 지금 캠 어때요? 화질 좋지? 좋지? 카메라는 엄청 좋은 거야. 지금 보면은 자세히 보면 속눈썹이 보일 정도로 엄청 뚜렷한 화질을 자랑하는 나의 카메라? 생방송 화질은 조금 더 좋아요. 제가 편집자님과 좀 멀리 살기 때문에 이게 영상을 직접 저장을 해서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아프리카 생방송에 저장된 영상을 편집자님이 다운받아가지고 업로드하는 방식을 하기 때문에 화질 좋은 저를 보시려면은 생방송으로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질문 있습니다. 인게임 그래픽 설정을 떨어뜨리면 캠 화질이 좋아지나요? 그래픽이 내가 지금 그렇게 좋은 옵션을 하고 있었네? 이걸 한번 무너뜨려 볼까? 일단 지금은 설정하는 거니까. 이거 왜 색깔 왜 이래? 뭐야? 뭐가 달라진 거지? 아 뭔가 되게 갑자기 핸드폰 게임 같아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 똑같은데 똑같지 않은? 어때요? 지금도 많이 깨져? 똑같지.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좀 궁금하신 점이 약간 풀리지 않을까 해서. 근데 이거 저 지금 투컴이에요. 유튜브 분들 보면은 캠이 유난히 안 깨지시는 분들면은 조금 더 크거나 그분들은 따로 녹화를 해가지고 영상을 쓰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진짜로 생생한 거 보고 싶으면은 생방송으로 오시면은 자주 볼 수 있거든? 크로마키 쓰면은 원래 이 정도였던 이렇게 커지니까 조금 덜하긴 해. 그렇다고 뒤에 고양이 이렇게 다 보이는 건 다 잘라내고 이렇게 게임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게임에 눈이 안 들어오지 않아? 그래도 게임 방송인데 캠은 켜져 있는 거에 의의를 두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 이거 보다 팔이 안 보이잖아. 이거 춤출 때도 원래 팔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 썸네일 궁금한 듯한 썸네일. 누나 이런 거 할 때 현타 안 옴 키키키키. 왜 이러는 거야?